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이를 위해 의정부시가 NH농협은행과 함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의정부 시민들은 관내 11개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시는 4월 1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내 11개 NH농협은행, 20개 지역농축협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동주민센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민관이 함께 협력해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15만 원씩 지급되는 경기도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까운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